일곱. 얻을 깨달음도 말할 진리도 없어.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얻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열애가 말한 진리가 있겠습니까? 수벌이 장로가 부처님께 사뢰었네. 행복하신 분이시여, 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할 그런 진리는 없겠습니다. 또한 열애께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그런 진리도 없겠습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덟. 나 없는 진리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시고.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에 일곱 가지 보배를 가득 채워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면 이 사람이 받는 공덕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벌이 장로가 사려웠네. 행복하신 분이시여, 참으로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이라 할 것이 없는 나 없는 복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수벌이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 가운데 네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자녀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이 복덕은 저 일곱 가지 보배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수벌이여, 모든 부처님과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 하나같이 이 가르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벌이여, 깨달음의 진리라는 것도 깨달음의 진리라 할 것이 없는 나 없는 깨달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모습이 없는 온 모습.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수다원은 저 거룩한 삶에 들어간 성자지만 진실로 들어가야 할 어떤 삶도 없는 성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에도 소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님, 맛에도 느낌에도 생각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님, 이런 님을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사다함은 한 번 더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이룰 성자지만 참으로 오고 감이 없는 님, 이런 님을 사다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아나함은 이 세상에 다시 올 일이 없는 성자이지만 참으로 다시 오지 않음도 없는 님. 이런 님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아라한이라고 할 그 어떤 나도 없는 님. 이런 님을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 만약 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있는 나, 죽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숨쉬는 나에 얽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를 두고 모든 다툼이 사라진 삼매를 얻은 님들 가운데 으뜸인 아라한, 모든 욕심을 여인 님들 가운데 으뜸인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실로 나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는 생각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다 라는 생각을 낸다면 부처님께서는 저를 일러 맑고 고요한 삶을 즐기는 수행자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신 분이시오. 제게는 진실로 다툼이 길이 사라진 삶이라고 할 나도 없고 맑고 고요한 삶이라고 할 나도 없기에 부처님께서는 저를 일러 다툼이 길이 사라진 고요한 삶을 즐기는 수행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 깨달음의 땅을 빛낸다 함은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이르셨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저 옛날 연등 부처님 회상에 머물 때 그곳에서 얻은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회상에 머무실 때 그곳에서 얻으신 진리는 없겠습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살이 깨달음의 나라를 빛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오. 깨달음의 나라를 빛낸다 함은 곧 빛냄이 아니라 빛냄이라 이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벌이요, 위 없이 바른 깨달음에 마음 낸 보살들은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니 보살은 마땅히 모양에도 소리에도 냄새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보살은 마땅히 맛에도 느낌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물들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수벌이여, 이와 같이 보살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몸이 숨이 산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크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몸은 몸이 아니라 큰 몸이라 이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1. 나 없는 복, 뛰어난 복.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갠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갠지스강이 있다면 이 모든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는 많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많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갠지스 강만 해도 헤아릴 수 없겠는데, 하물며 그 모든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이겠습니까? 수벌이여, 내가 이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갠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주, 그 우주를 가득 채운 일곱 가지 보배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면, 수벌이여, 그 복덕이 많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많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벌이 장로에게 말씀하셨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가르침 가운데 네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삶으로 받아 지니면서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이 복덕은 저 일곱 가지 보배를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